네, 3프로TV 저녁 라이브 6월 10일 순서 먼저 오늘의 시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조금 전체적으로 재계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등등 지수들도 다 괜찮았던 걸로 지금 수치는 나오는 것 같군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네요. 사실 재계좌 하나 기분 좀 올랐다고 기분이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It's not important. 아, 네. The point is 여러분의 계좌입니다. 여러분의 수익률. 다 같이 가야죠. 네. 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상승을 했고요. 네. 분위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코스닥이 오늘 좀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좋았죠? 네. 네. 바이오도 좋았고. 바이오. 성장주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아, 불까지 뿜었어요? 네. 아, 그렇게 뿜지 말라고 그랬는데. 게임주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게임주들도. 기존의 성장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금리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터레스트. 네.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네. 예상은 인플레이션 발생하니까 너희 각오해라, 입 꽉 깨물어라. 테이퍼링 한다. 네. 금리 막 급등할 거다. 그런데 실상 이제 FOMC 다가오고 있고 오늘 밤이죠. CP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네. CPI죠. CPI를 발표가 임박하면 할수록 금리는 막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은 이미 반영한 것 같고. 아하. 시장에서. 네. 금리는 지금 당장 올릴 거 아니니까 테이퍼링 선반영한 거 이제 많이 올랐었던 금리 빠지겠지? 그러면 금리 오르면서 하락했었던 성장주들 네? 다시 올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성장주들이 강세를 굉장히 보였고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왜 빠졌는지를 분석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 금리가 왜 빠졌는가? 워낙에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 며칠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아, 금리 빼고 다 가져와. 네. 가자 10원 먹어줄게. 네. 그래서 뒤에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시나 했어요. 금리 빼고 다 가져와. 아저씨잖아요. 아, 그렇군요. 얼마면 네. 되니? 맞습니다. 네. 약간 개그감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차장님이. 원래 별로 없으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없는 얘기는 하지 마셔야죠. 개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리 빼고 다 가져와. 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수급적인 이유가 이제 어제 있었는데, 어제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네. 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평균 응찰률이, 2.39배였는데 6개월 평균 네. 입찰률이 6.39배였는데 이게 2.58배.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았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졌다. 조금 기분 나쁜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채권 금리가 지금 이제 강하다라는 거 떨어지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네. 안전자산 수요 현상이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안전자산.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건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고 네.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건 채권을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쪽으로 채권 돈이 몰린다. 올랐는데 돈이 네. 올렸는데 최근 마침 비트코인 같은 약간 좀 위험 자산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야, 거봐. 비트코인 위험하잖아. 네. 안전 자산으로 가자.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네. 움직임일 거고. 근데 비트코인에서 채권 시장으로 가긴 너무 좀 거리가 서로 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하다가 바이오 주식은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사다 채권 갈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하다가 채권까지 가는 건 너무 먼 길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채권으로 간다라는 뜻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위험 자산 쪽으로 몰리느냐 안전 자산으로 쏠리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되짚어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자금이 조금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채권으로는 자금이 몰리네. 이거는 그러면 위험 자산 쪽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가는 거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연준을 못 믿다가 믿게 된 거죠.
결국은 연준이 우리 안 올릴 거야. 우리 금리 안 올려. 계속 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그거 일시적이야. 뭐 시장은 이제 연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시장은 안 믿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다가오니까 결국은 믿을 건 연준뿐이었구나. 설령 인플레이션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도 그거는 연준이 뭐 오케이 노 프라블럼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네. 수치가 설령 좀 높게 나오더라도 그대로 갈 수 있겠다. 금리 인상 없이.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높게 나왔고 문제는 뭐냐. 더 높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5월 달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겠지만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6월 달은 기조 효과가 끝나면서 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코로나에 대한 그 코로나 때 워낙에 이제 물가가 마이너스고 낮았기 때문에 유가나 이런 거 영향받아서 굉장히 안 좋았을 거지만 6월부터는 그 상승폭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안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네. 주거 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낮았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집값. 집값이 오르니까, 미국의 집값이 오르니까 렌트비도 많이 올라갑니다. 렌트비, 매매 뭐 다 오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다가 임금. 임금도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많이, 노동력은 많이 필요한데 일하러 나온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지 지금 당장 뭐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당장 급한 구분을 끌 수 있다라는 심리들. 이것도 그러면서 뭐 크게 좌우하지 못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금리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인프라 투자한 협상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서로 뭐 6,700억 달러. 근데 공화당은 1조, 아니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1조 2천억 달러인가? 뭐 그렇게 해서 협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아, 갭이 좀 크군요.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금리 오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많이 하면서 인프라 투자 많이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인프라 투자 하려고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이 시장에 많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인프라 법안 나올 때는 금리가 쭉 올라갔는데 만약에 인프라가 안 된다. 인프라 법안이 통과 안 돼서 이거 투자 못 한다. 그러면 채권 발행할 일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요인도 지금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금리를 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네. 금리 올라갈 때 우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봐라. 금리 올라가니까 경기 좋아지는 거잖아. 경기 민감주가 막 좋았거든요. 네. 근데 금리 내려갈 때 만약에 거꾸로 논리를 적용을 하면 야, 금리 내려가네?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시장이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 성장주에 좋겠지라고 해서 성장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경기 민감주 올라올 때와 반대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시장에 아주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는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걸로 또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죠. 네. 뭐 어떤 시그널이 와도 아주 합리적이시네요. 긍정적으로 또 해석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금리가 오늘 그런 시장에 영향을 좀 줬고 그래서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장주가 많이 올랐다. 네, 금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성장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채 10년물 차트를 보면요. 네.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기술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모양새거든요.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건 지금 모른다 치고 뭐 만약에 오늘 CPI가 엄청 높게 나왔다. 그럼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상 수준 정도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올라갈 때도 1.77까지 무섭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사실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땐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금리가 더 떨어질 게 있을까요? 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미리 성급하게 예측하지 마라. 맞습니다. 네, 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다. 더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좋은 거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게 또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오늘 SK텔레콤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거 SK텔레콤 인적 분할하지 않습니까? 인적 분할하면서 액면 분할도 하겠다라고 아, 발표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액면 5대 1. SK텔레콤 액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액면가 뭐 500원 아니겠어요? 어, 정답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 꽤 있거든요. SK텔레콤 엄청 큰 주식이니까 액면가 5,000원이겠지. 저는 그냥 SK텔레콤 그냥 학이라고 부릅니다. 500원짜리 동전이다. 아, 동전주다. 네, 정프로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5대1로 하면 이제 1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대충 얼마입니까? SK텔레콤이. 그건 또 모르시죠? 네, 그거 모르겠는데요. 검색하면 PC 나오겠죠? 앞에 놔두는데. 자, SK텔레콤. 네,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검색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액면 분할은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주친화 정책입니다. 32만 8천 원입니다. 아, 그만 그 6만 2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이 정도면 그러니까 6만 한 500원 정도, 아, 6만 500원 정도 되는 거, 아, 6만 500원 맞나? 아니다, 6만 5천 원 정도 네, 되겠군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해버리면 30만 원이 부담돼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액 주주들 중에. 근데 한 주당 가격이 그렇죠. 좀 비싸니까. 예, 주당 가격이 낮아지니까 예. 유동 물량도 많아지고 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영향이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살 때 보면 얘도 900만 원이 있어요. 그걸 네. 딱 살려고 했는데 32만 8천 원짜리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하다 보면 800 뭐 한 70만 원까지밖에 못 사. 네. 나머지 30만 원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싼 거 사면 900만 원 꽉 채워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아니, 생각. 그게 네. 아주 없지 않아요, 이런 영향이. 네. 그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왠지 내가 100만 원뿐이 없는데 30만 원짜리 3주 사 버리면 뭔가 좀 그렇고 3만 원짜리 30주 사면 뭔가 좀 아유. 가슴이 웅장해지고 네, 대주주 된 기분이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음흠. 아, 그리고 분할 비율 인적 분할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분할 비율이 확정이 됐는데 기존 통신 사업을 하는 존속회사는 0.6%, 신설회사는 0.4% 분할 비율이 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 10%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사주 가지고 SK랑 합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꼼수 부리지 않고 화끈하게 주주들을 위해서 10%를 태워버렸습니다. 거기에 액면 분할까지 주주 친화 정책 음흠. 강하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SK텔레콤은 기간 산업이잖아요. 네네. 통신 사업. 외국인이 지분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 핸드폰 요금 외국인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정 비율 이상은 이거 못 사게 돼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49%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이 외국인 비중이 45.5%입니다. 그래요? 거의 다 찼어요. 이게 지금 사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분할해 버리면 여기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네네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텔레콤 그 분할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외국계에서 매도 리포트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얼마 전에 LG화학 반토막, 네. 반토막 목표가 네. 반토막. 네. 그다음에 어저께는 금호석유 목표가 반토막. 오늘은 롯데케미칼 이건 목표가 반토막은 아니에요. 금호석유가 목표가 많이 낮췄었어요? 네. 누가? 외국에서? JP모건에서. JP모건에서. 언제요? 어제였죠. 네. 한번 찾아가시게요. 아, 쥐들이 뭘 한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롯데케미칼 네. 외국인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오늘 2부에서는 이런 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매니저들은 이런 거 신경 쓰는지 오늘 기관에서 아~ 엄청 때렸거든요. 아, 네. 펀드 매니저분들이 네네네. 영향을 받긴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게 만약에 없는 상황에선 좀 떨어져도 그렇게 유치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아, 이건 진짜 상식이 매니저분들한테 들어보고 싶으니까. 아, 좀 제자들도 한번 들어봐요. 아, 그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한번 빨리 부탁할게요. 빨리 하고 저 가야 돼서. 저 아, 그래요? 알았어요. 빨리 하세요, 그러면. 네. 아, 진짜. 나 대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다, 이들도 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보고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1분기 피크아웃 우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고점일 거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가격 스프레드도 벌어졌고, 실적도 네. 좋았고. 그런데 1분기가 고점이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수입 대체라든지 유가 상승. 최근에 유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원가 부담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2분기랑 하반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블룸버그 추정치 15% 42%를 각각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8% 하향해서 22만 원. 어저께 27만 원이었거든요. 8% 하향해도 그 하향하기 전에도 목표 주가가 평균보다 낮았어요. 현재가보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네. LG화학도 목표가를 낮추는데 이유가 있었을 거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 아, 별 롯데케미칼도 없어. 네. 별 근거 없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기나 이때가 경기의 피크가 되지 않나. 외국인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네. 예, 화학이 이제 경기 민감주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제 가장 좋은 시점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경기 피크를 찍었다고 외국 애널들은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5월 달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주식을 거의 10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한번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매운 한국인의 맛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구만. 어떻게요? 불장으로? 그러면 이제 당장 들어오겠죠. 예.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외국인 보기 싫어서라도 3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 네, 이번엔 골드만삭스. 아. 어제는 JP모건, 네, LG화학은 CS, 크레딧 스위스. 네, 금인 양말에서 이번에 그런 보고서를 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도 얘기 짧게만 하고 넘어갈까요? 네, 요거는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네. 요거 LG화학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도가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라는, 그러니까 아다스. 에이다스. 네, 그때 한번 혼났어요. 에이다스라고. 아다스나 뭐 이게 뭐 아다스한 뭐 ADAS. 그러니까랑 모빌리티 이 신사업 추진하는 사업부를 이제 물적 분할하겠다. 아다스 뭔가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아다스 왜 안 좋습니까? 아디다스. 아니야, 아다스는 좀 그런데. 네. 하여튼 네. ADAS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네. ADAS. 네. 네. 에이다스라고 하죠. 에이다스 외 모빌리티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적 분할하겠다. 만도를 볼 때는 이거 자율주행 회사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만도가 샤시 만드는 회사 아니야. 자율주행 회사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 핵심 사업 부분만 쏙 빼서 또 회사를 차리겠다라고 하니까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생각이 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LG도 화학에서 돈 벌고 있지만 얘들은 곧 2차 전지에서 전기차를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야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쏙 빼서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와장창 무너졌었거든요. 만도도 이제 비슷한 논리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물적 분할하는 회사 사업부, 그러니까 네. ADAS 이 자율주행하는 이 사업부가 사실 높은 평가를 받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 맞습니다. 예, 자동차 핵심이니까. 네, 핵심이라서. 그래서 네. 당사에서는 지금 현재 만도가 시총이 3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회사, 그러니까 ADAS 빼고는 1조 6천억뿐이 안 된다. 분할하는 회사 시총은 한 1조 9천억 정도 된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회사를 분할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네. 분할해서 이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키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만도에서 뭐 받은 거예요? 뭐예요? 좀 줬으면 좋겠네요. 와이퍼라도 하나. 와이퍼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 뭐 회사 안에 있으면 이해충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성장성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데서는 네. 의미가 있고 성장 산업을 좀 더 빠르게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만도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자율주행이라는 쪽에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빠져나가버리면 어느 정도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만도가 많은 부분 지분을 가져가겠지만 이 모빌리티 솔루션즈에 네. 일정 부분은 IPO 기업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거거든요. 돈을 받고 돈은 들어오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희석된다라는 데서 조금 불만이 있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좀 빠졌습니다. 네. 아닌데 뭐 긍정적인 면이 뭐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튜브 잘 된다고 해서 유튜브 구글에서 상장하고 미리지 않잖아요. 아, 그럼 유튜브를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네. 그게 JTBC 스튜디오에서 그 왓썸맨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널 따로 띄어서 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왓슨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아, 그 내가 지금 여기에 저 만도를 산 사람들은 네네. 만도의 기존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여러 부품들 이거의 성장성을 보고 산 게 아니라 네. 에이다스 같은 거 이제 한다고 해서 산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참 사고 잘 보유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독립 무슨 저 회사 분할한다고 하면 네. 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열받습니다.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뭐 만도도 돈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여기 투자를 하려면 기업 공개 IPO 해서 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만도가 지분을 대주주로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걸로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네. 결국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 전보다 발표하기 뭐 전보다. 그러긴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물론 이제 알이 먼저냐 아 이거랑 좀 다른가? 어차피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만도 이슈까지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있었던 여러 뉴스들 한번 쭉 이슈 모아서 우리 박재영 차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을 지금 대략 한 뭐 20여 분 정도 만나셨을 텐데 이보다 더 만나고 싶다, 더 오래 보고 싶다,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 왓슨맨처럼 따로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가시면 되겠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오셔서 네. 구독 좀 눌러주시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박지영 차장님 아, 그리고 요새 진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 한번 홍보하면 막 네. 2천 명 늘고 그랬는데 네. 요새는 막 안 오시더라고요. 카더에 별게 없거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난 자료들이 네. 엄청난 정보들이 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좋은 정보들을 드시기 편하게 요리해서 내놓는 그 정성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정성이죠. 좋은 재료들 뭐 한 번만 들어와 보세요. 정프로님 한 번도 안 와보셨죠? 저요? 네. 저는 제 것도 못 봐요. 3프로 TV도 잘 못 봐요. 엄청나니까 네.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네. 요리를 좀 잘하세요. 네. 조미료 좀 치시고 아니 뭐 전복에 뭐 무슨 트러플에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간이 안 맞는 걸 네, 소금 좀 네, 잘 요리하셔서 미연도 네. 팍팍 좀 치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좀 가실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